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주말 저녁 지원 뉴스 820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 역사는 미래를 가늠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강릉에서는 옛사진으로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예향의 고장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도가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초가집 풍경이 깨끗하게 잘 정비된 지금의 시가지와 대비되지만 정겨워 보입니다. 낙낙장성 사이로 보이는 언덕과 누각, 100년 전 경포대의 모습입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트럭을 타고 오대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1948년 강릉 제1고 학생들과 1940년 강릉 여고 개교식의 역사도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강릉의 옛날 모습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좋고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또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강릉시와 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시지부가 주관하는 강릉의 옛 사진 특별전에는 모두 288점의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접수받은 만여 점의 사진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엄선한 역사 자료들입니다. 사진작가협회 강릉시지부는 내년에 한 번 더 전시회를 열고 전시된 사진을 책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진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옛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보고 또 미래를 겨냥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동력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강릉문화원은 강릉을 주제로 한 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발간한 도서를 수집해 목록화하고 기록으로 남기자는 겁니다. 수집된 책은 오는 9일부터 강릉에서 개최되는 2016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강릉에서 나온 책들을 한 대 수집해서 목록화하고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강릉에 있는 약 30여 개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요. 강릉의 과거를 되찾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홍서표입니다.